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철학자 토인비가 쓴 책이 생각이 납니다. 도전과 응전 이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소개된 것으로 보면은 인류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 땅을 개척해 온 것이 아니라 참혹하고 험난한 그야말로 인류가 살기는 어려운 땅을 결국은 개척해서 오늘의 인류가 살 수가 있었다. 이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또 무서운 파도를 헤쳐서 살아난 훌륭한 유능한 뱃사공.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남 시간에는 특히 자신의 몸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술단체를 이끌어 오셨고 현재도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예술인들의 장례를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안중원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자주 뵙게 되는데 문화복지 전문가이자 방송인으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정근 씨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좀 안녕하세요. 재밌는 얘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예, 안중원 예술원장께서는 이 문화예술단체를 관여하게 된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그 연유도 방송 때문인데요. 아, 그러시고. 제가 그 세계 장애인회가 1981년이었는데, 제가 80년경에 그 KBS에서 뭐 일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1년 세계 장애인회에 이제 여러 방송에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생겼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지켜보게 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장애인단체를 만들게 됐고 그것이 지금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의 전신인 푸른하늘 가족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십니까? 예. 그 안중원 회장께서는 뭐 예. 본인이 몸이 불편하신 예, 예. 그러면서도 정상인과 똑같은 활동을 지금 하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예, 좀 경하에 맞지 않습니다. 아이.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예. 참 이런 역병에 관계된 기록이 참 많아요. 아, 예,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죠? 뭐 예.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 우리 선조들이 역병 때문에 투쟁하다가 목숨을 잃은 숫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 역사에서도 그렇고 예, 예. 그런데. 특히 장애인 예술인들은 네. 이 코로나를 맞아서 엄청난 어떤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예. 그런 염려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예. 방법으로 예. 이 코로나를 지금 현재 대체하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 사태로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예. 예. 어려움이 없지 않은 분이 뭐 거의 없다고 보긴 하는데 특히 그 예술 분야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완전히 생업이 막힐 정도로 어려운데. 근데 이제 신체적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장애 예술인들은 뭐 일반 예술인들에 비해서 몇 배 더 어렵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뚫고 나가는데 정말로 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정부 뭐 여러 가지 긴급 대책들이 이런 속속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저 한마디로 들어보면 그냥 버틴다 뭐 그런 말밖에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런 것이 좀 여유로워야 그리고 또 지명들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합쳐져서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 온라인 뭐 그런 것도 그런 건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어쨌든 버텨야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좀 참고 인내하고 나름대로 방법으로 찾아다니고 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세계에 전세 유례 없는 현상이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정말 참 힘든 생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인들 추산하면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단체하고 개인하고 혹시 그렇죠. 예. 그 숫자라는 게 정부에서도 미처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2018년에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서 네. 그 조사를 작년에 발표를 했었죠. 네. 장처를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활동하는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약 뭐 6천 명 정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술인 그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앞 장애 문화예술을 하겠다고 그 지금부터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뭐 2만 6천 명 정도 그렇게 네.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르는 분들은 뭐 이 숫자가 생각보다는 어떤 분들은 많다고 부르시는데 아마 실제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 단체 수는 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단 범위를 필두로 해서 뭐 예술 전문 단체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동호인처럼 하는 뭐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 단체 수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료가 이렇게 있지도 않고 근데 다행스럽게 저 이제 예술원에서 매년 1월 달쯤이면은 그 지원금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사업 공모를 하는데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시죠. 뭐 단체별 뭐 여러 가지 유형별 뭐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숫자를 대충 제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숫자가 보면은 뭐 2008년에 그 단체가 약 한 250개 정도가 보이고 있고요. 예. 단체에서 한 250개 정도가 크던 작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보다는 많은 숫자다. 그렇네요.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들이 보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예, 네. 지금 250여 개를 추산할 수 있는 단체가 예.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 그러면 그 엄청난 숫자인데 예. 장애인 예술인들이 예. 과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발표나 또는 예, 예. 교육이나 하는지. 예, 근데 장애 예술도 장르가 다양해요. 안 예. 못하는 게 없죠. 뭐 음악, 뭐 무용, 연극, 뭐 이런까지 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거는 문학이었습니다. 아. 문학하고 미술. 왜죠? 이 부분이 어떤 중증 장애인들도 글 쓰고는 다 할 수 있고. 뭐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그렇게 사회하고 많이 이제 단절 교류가 없는 차원에서 그대로 이제 뭐 접할 수 있는 게 책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도 써 쓰게 되고 그래서 문학하고 미술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음악하고 역시 미술도 많습니다. 그 외에 뭐 무용도 있고 연기자들도 많을 수 있고 뭐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음악은 뭐 활동은 뭐 개인 활동서부터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미술도 뭐 동서양화를 비롯해서 뭐 조각 뭐 그것도 허다 못해 그 자수까지 뭐 안 하는 부분이 없죠. 예, 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250여 개의 그 많은 단체들을 전부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정해진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 1년에? 예, 1년에 예산이? 그중에서 한 30% 정도가 30-40%가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단체는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한테는 조금 이제 금액이 좀 적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비율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는 매년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략 30에서 40% 정도가 지원을 받죠. 연간 지원 액수로 하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아까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죠. 그래서 선정되면 그것도 진행이 잘 됐나 그걸 또 끝까지 또 챙겨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리고 결과 또 만들고 그래서 하는데 그 금액은 뭐 저희들이 약 200억 정도가 좀 안 됩니다. 그 나눠주는 예산이 한 150억 정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150억 정도를 가지고 250여 개의 단체와 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특히 그 단체는 뭐 알만합니다만은 어떤 개인이 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어떤 개인이라기보다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개인도 예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돈을 지원해주면은 뭘 하겠다는 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 사업계획서 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그 심사하는 분들이 저희도 이제 문화예술원 안에 심사 풀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풀을 집중 이제 활용해가지고 심사를 하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하는 일은 최대한 공정하게 어디 치우치지 않고 그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매년 이제 그 공모가 끝나면 돌아오는 결과는 여기 70% 고맙다는 인사가 30% 섭섭한 분이 많이 계시죠. 근데 섭섭할 건 없는 게 그 제가 심사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해를 받거든요. 우리 전문 심사위원들이 뭐 독창성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가 하는 일은 그 심사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사실상 심사는 관여를 안 하는데 그래도 된 분들은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떨어진 분들은 원망하는 소리를 제가 듣죠.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하시고 특히 이제 예술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는 다양하고 또 단체와 개인이 있는데 그래도 특별히 인상적인 보람을 느낀 그런 개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거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제가 하던 장애인문화협회에서부터 거기서 뭐 장애 청소년 예술제라든가 대한민국 예술 대상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을 해왔는데 거기서 뭐 한 15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입상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우리 장애 예술계의 거의 주류를 이루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에서 제가 보람을 느끼죠. 꼭 누구를 뭐 지적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입상하고 수상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뿌듯한 감은 진짜 많이 듭니다. 네. 그 장애인들 가운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거명하기가 혹시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한테 개인별로 많이 알려진 배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유명한 악역도 잘하고 그분의 이름이 포스터에 붙으면은 흥행이 잘 된다. 곽도원 배우, 또 오정세 배우 이런 분들은 또 의리의리 하던 김보성 씨도 김보성 씨도 장애. 아 그렇습니까? 예, 시각장애. 뭐, 한 분은 시각장애, 곽도원 씨는 한쪽이 청각장애. 청각장애. 또 안면 인식장애 뭐 이런 특수한 장애들이 부분적으로. 그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연극,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총망라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예술계를 뛰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개인이 신청을 안 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객관성을 가지고 지원할 의향은 없나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여기 양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으면은 여기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 결산을 보고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대화만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장애라는 게 너무 다양해요. 다양하고 우리 장애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뭐 멀리 봐도 뭐 내 집 가족 한두 집만 건너가도 내 가족이 없더라도 한두 집만 건너가도 장애인이 있을 정도로 장애는 전체 인구의 뭐 약 한 10%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장애 범주가 제가 장애인 운동할 때는 다섯 가지였어요. 예. 지금은 15가지인데 이게 선진국이 될수록 이게 뭐 20가지, 20가지, 뭐 40가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장애 범주가 늘어난다는 건 장애 비율도 너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장애 문제는 결코 남의 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 문제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 국회에서도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네. 이제 입법화 네. 추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국회 아마 예. 마지막 날쯤에 예. 예, 법안 하나가 통과가 그렇죠. 됐죠. 예. 예, 우리 사장님께서 네. 굉장히 앞장서서 활동하신 걸로 아는데 예. 예, 어떤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법은 이제 지난 20대부터 약 한 4년 가까이 추진되어 오던 법이었는데 그 정확히 뭐 통과된 법의 명칭은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날 진짜 극적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 여야 우리 정치분들이 합의를 해주셨고 또 우리 저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우리 장애에 많은 예술인 또 예술단체들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통과된 건 지극히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그 법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만 첫째가 3년마다 장애 예술인 실태 조사를 하도록 이제 이거는 뭐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 5년마다 장애 문화 예술의 5개년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그 장애 예술인의 그 활동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만난 우리 장애인들은 그런 걸 물어봐요. 이 법이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부터 달라져요 하고 뭘 도움을 받게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좀 아쉬움이 좀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이 법이라는 게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예. 이 법이 통과됐다 해서 별안간에 많은 뭐 기금이 만들어지고 그러지는 못한다. 그래서 다만 집을 짓는다고 볼 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집에 골격을 올렸고 이제 자리를 잡았고 골격도 올렸으니까 이제 칸칸이 방마다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들여놓는 일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예. 본인이 문화예술에 깊이 관여하고 싶고 예, 예. 또 재능이 있다고 예. 본인이 생각을 해서 예, 예, 예. 내가 돈이 좀 없는데 만일에 지원을 좀 받는다면 좋겠다. 예, 예.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가 특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장애를 보통 갖고 있게 되거든요. 예. 중도 장애는 뭐 별개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장애, 자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1차 부모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파악하시면 의외로 다른 일은 못할 수 있는 우리 장애 자녀가 예술 쪽에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는데 그 교육은 뭐 일반 뭐 학교 같은 데서 다
하고 있고 주변에 뭐 복지관이라든가 자립센터 같은 데서 많이 해요.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자체들이 뭐 아카데미 같은 것도 많이 열고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밝게 좀 부지런하게 보시면 그 길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시작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시작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이 아직까지는 사회 구조가 그들에게 열매 맺게끔 잘 돼 있지는 못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과제죠. 그래서 그런 관련 법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활동 뭐 장애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있으면 아마 머지않아서 그런 우리 장애 유망한 장애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술원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던 것 이외에 그 장애 예술인들 좀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국립 장애인 종합 예술단도 설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추진되면 하나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이 목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직업을 하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이건 기필코 해내야 될 일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예. 또 본인이 어떤 소질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예. 참 길이 어떻게 열리는 거에 대해서 예. 궁금해야 할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예. 막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 지원이 있어야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비장애인의 경우 뭐 혼자 작업하는 거, 예. 뭐 글을 쓴다, 예. 또는 뭐 시를 쓴다, 예. 그림을 그린다, 예. 미술, 예. 뭐 이런 거 조각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은 혼자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예. 그나마도 예. 예를 들어 둘이 해야 한다, 예. 셋이 해야 한다, 예. 뭐 예. 다수가 예. 꼭 있어야만이 이 예술 문화를 어떤 뭐 발표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표현할 때 참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전문 학교들이 있고 예. 그 예술 쪽에도 학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예술을 잡혀서 그 예술 활동들을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질이 좀 발견되면은 이제 특별히 개인 사사 같은 것도 받게 되고 이제 개인 레슨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서 그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갈 길이 없어지는다는 게 이 사회 맹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본인들도 저희한테 가장 하소연한 게 우리 애가 대학만 졸업하면은 다 될 것 같았대. 그래서 그 목표로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투자해서 올인해가지고 맞췄는데 대학을 딱 나오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취업도 안 되고. 그렇지. 그리고 뭐 진짜 수준이 아주 높은 애라면은 계속 또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애는 그야말로 대학 졸업하면은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런 제 시스템은 각 기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계해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일자리 예산 같은 게 많잖아요. 네. 막 급히 편성돼가지고 막 그냥 불쓰듯이 쓰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장애예술 쪽으로 온다면 그런 돈이 오면 진짜 잘 쓰고 싶은 잘 쓸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돼서 그런 쪽을 요구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 장애인 예술인 일자리로 얼마를 이제 배정받아서 기재부로부터 기획상 배정받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한참 부족한데 그건 그냥 크게 의미 없이 막 쓰여지는 공짜로 나눠주는 같은 예산보다 우리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예산을 받으면 이것이 아주 좀 안정적인
장애예술인들한테 안정적인 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예. 언뜻 생각이 나는데 예.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예. 예. 뭐 있거나 없거나 굉장히 예.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 예. 그분들에게 어떤 예. 지침이 될 수 예. 있는 그 단체장으로서 예. 한 말씀 주시죠.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예. 일단은 자녀의 소질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고 우선 소질에 따라서 그냥 이 애한테 이 예술을 가르치는 게 진짜 미래 전문가로 가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소일거리 뭔가 뭔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는 여러 상담 뭐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에 상담하시면서 앞에 분들에 대한 그런 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런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제가 볼 때 네. 장애인 자녀가 나오면은 그 뭐 감추기 바빴고 그렇죠. 하지 그 절대 그 장애인 자녀한테 투자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방 제가 단체 활동할 때도 보면 지방에 보면은 뭐 감춰진 그런 자녀가 대부분이었지 뭐 내놓고 뭐 하는 자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다행스럽게 그 자녀한테 과한 이상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뭐 이렇게 집념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시고 그런 걸 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과하다. 저것도 좀 과하다 하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 자녀분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또 자녀들이 좋은 길이 아마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하면 아마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것도 문화와 예술로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궁금한 거는 네. 아까 이제 분야가 다양해져서 네, 네. 다양해졌죠. 문학과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표 공간이 네, 있어요. 예. 지면이라든가 예, 예. 개인전이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예, 하는데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발표를 하거나 하려면 공연장을 가야 될 텐데 그렇죠. 혹시 장애 문화 예술인을 위한 어떤 전용 예, 예. 공연장 같은 게 있나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그 문제가 갑갑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정규적으로 공연장은 엄청 많습니다. 예. 지방에 내려가면 아주 훌륭합니다. 뭐 지방 것들도 훌륭하거든요. 지방 시설들도. 근데 문제는 그 공연장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고 직접 생산하는 예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그게 거의 없어요. 다 뭐 벽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접근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게 해결이 안 돼서는 장애 문화 예술이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걸 강조하고 그에 대한 거를 해결하자고 만들었던 게 첫 번째가 쿼터제였습니다. 네. 장애인들도 뒷골목이 아니고 중앙의 무대에서 서야 그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그 투자도 따를 것이고 성장을 하는데 우리 장애 예술인들은 철제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접근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장애 문화 예술이 무슨 존재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가 자랄을 받아가지고 무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요구했던 게 쿼터제. 네. 그러니까는 공연, 국공립,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공연 장소부터 1년 중에 열흘이면 열흘, 뭐 며칠간이라도 쿼터제를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그 장애 예술을 공연을 올리자, 이렇게 했었는데, 10년 동안 제가 계속 외치고 다녔는데, 아직 법은 만들지는 못했었는데, 많이 좀 달라져서 아마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장애, 뭐 시청각 장애에서부터 뭐 발달 장애까지 어떤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하나 건립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전 정부의 그 대통령의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됐어요. 그때 네. 근데 채택이 된 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앞으로 그 장애 예술인들은 다양하게 나와요. 예, 네.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또 관객도 좀 더 편한 관객을 만저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보이지도 않는 맨 뒤에다 휠체어들만 몇 대, 한 네다섯 척 만들어 놓고서 뭐 적은 데는 두 석 만들어 놓고 장애시설 다 완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 막 한쪽에다 뭐라 놓고 뭐 비상 뭐 급한 상황 생기면 보호자부도 떨어져 있는 현지 신적인데 그 대안은 저건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서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그 무장의 표준 공연장은 꼭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 위주로 만들긴 하지만 장애인만의 공연장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분도 어떤 공연단체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두의 공연장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공연장 안에서는 어떤 장애인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장애 예술인도 공연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맞춰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가장 편안한 공연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종 뭐 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좀 대표적인 공연장들도 현재 법적으로 그런 편의를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장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인가 그에 대한 한 모델 표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지금 AI 4차 산업 시대에 예, 예. 우리가 접어들어서 컴퓨터 시대, 예. 로봇 시대로 예, 예. 이제 변화되고 있는 예. 그런 과정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신체 장애가 있더라도 예, 예. 컴퓨터를 만질 수 있거나 뭐 그런 디지털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라면은 예, 예. 그 새로운 길이 오히려 쉽게 예. 풀리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술원의 어떤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번에 실행하려다가 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한 계획 중에 예. 그 베리어 프리에 관련한 예.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따라 이제 관객이라도 시청각과 듣지 또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 또 발달 장애인처럼 이해가 좀 빠르지 못한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공연을 부대 편의를 제공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선진 유럽 국가 같은 데서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국내에 도입을 해서 국내에서 많은 공연 이제 공연 팀들이 공연을 기획할 때 장애인 관객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갖추는 그런 이제 그 공연 기획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국내는 없고 이제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데 초청을 했는데 코로나로 길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좀 들어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획이 좀 차질을 좀 빚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그 이음 온라인이라고 예. 이음 방송이라는 저희가 그걸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네. 지금 시험 방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다음 달에는 정상 이제 가동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공연들 특히 장애인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공연들에 대한 그 편의 제공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공연, 어느 극장 가서 어디 공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 서비스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 접근이 되고 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무슨 서비스가 되고 뭐 이런 그런 공연 내용들이 다 서비스 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매일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게시를 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음 온라인에 들어오셔서
그 어떤 공연들이 우리들한테 서비스 되나 보셔서 아, 내가 볼 수 있는 나에게 맞춤되는 서비스를 채택하는 그 공연물을 찾아서 보시면 그 현장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답답해하거나 뭐 이렇게 뭐 알아보거나 하는데 시간 소비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구구절절 그저 장애인 문화 예술인들 복지 처우 개선 예산 지원 뭐 이런 걸로 그냥 고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아니, 저한테 맡겨진 일이니까 네네. 당연히 하는 거는 그 개인적으로는 82년도인가요? 예. 그 푸른 하늘 가족 모임 회장 맡으시면서부터 이제 지금 평생을 40여 년을 이렇게 한 길을 걸어 오셨는데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평생을 바쳐서 그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보람을 느끼신 일도 있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또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시는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각각 한 가지씩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가장 첫 보람을 느꼈던 건 한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15년 전쯤에 그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거를 거기에 장애인 부분을 이제 장애인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그때 당시에는 장애예술단 위한 뭐 독단적인 뭐 이게 따로 법률 만들 생각은 아예 꿈도 못 꿨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예술 단체장들하고 열심히 국회를 쫓아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이 그걸 또 발의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그것도 막 해를 넘기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자 막판에 이제 그것도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우리가 단체장들이 전부 다 국회 쫓아가서 여야 위원들 만나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지막 날 국회 마지막 날 그것도 정기회 마지막 날에 통과가 됐어요. 그 법 딱 한 줄 때문에 오늘날까지 겨우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 그거 참 그래도 귀한 일이 됐다. 그로 인해가지고 장애 문화예술이 그래도 이만큼 존재할 수 있었고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생각해서 가장 이제 가장 뭐 보람된 일이 하나였죠. 근데 이번에 뭐 이제 예술활동 지원법을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안타까운 건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도 많기 때문에 좀 그렇긴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모든 게 뭐 마음먹었다 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닌데 네. 그거에 대한 뭐 꾸준한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제 되느냐 뭐 이 시기에 빠르고 늦으면 있었겠지만 그래도 꼭 마음먹은 일은 꼭 필요한 일은 될 거라는 신념은 그때부터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필요성을 이 사회에 잘 이해시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맡은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책임에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뭐 비장애인이고 장애인이고 예. 모두가 예. 어렵죠. 어렵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분들 특히 그 장애인들의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의 진로라든가 네. 이런 거에 문제도 많은데 예, 예, 예. 이 차에 그들에게 위로와 예, 격려의 예, 말씀으로 예. 끝내주시죠. 예예. 예. 예. 저 거기에 대해서 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코로나 19 이 사태는 저도 머리 끝에 털나서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안 어려운 분이 없어요. 네. 진짜 뭐 하늘에 낸 사람 뭐 특별한 아주 진짜 몇 명 빼고는 여기 때 뭐 호황을 맞아도 돈 버는 분도 별로 없고 참 모두가 다 어려운 때인데 우리 장애예술인들은 뭐 지금까지도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으니까 뭐 특별히 조금 더 어렵긴 해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장애예술인 여러분들이 존재를 해야 장애예술의 미래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일단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더 자중하면서 일단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지금 당장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장애문화예술이 오늘로 문 닫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일을 바라봐야 되니까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적인 준비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 개인만을 내 개인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국가는 사회는 문화 예술이 어쨌든 복지의 천병이 된다는 것은 네.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내가 하고 있는 문화가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한 잘 살기 위한 거에 틀림없이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다. 라는 또 자부심도 한번 가지시고 열심히 내 몸을 건강 유의하시고 내 하는 일에 정진하시면은 훨씬 밝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희망하지만 가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서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예술인 활동지원법 통과하는데 애썼던 네. 거고 내년에 공연장이 이제 착공된다는 거 그다음에 장애예술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예산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추진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희망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남에는 한국문화예술원 안중원 회장을 모시고 그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 중에 지혜로운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상당히 힘듭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건지조차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럴수록 우리 생활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냐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꼭 이기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